2016년도 제2회 창원예술학교 미술발표회 보여줌 전시회가 7월 17일 마산 더 갤러리에서 창원예술학교 학생의 꿈이 여기에 보여지다 라는 부제로 오픈식을 가졌습니다. 슬픔을 표현한 건데요. 그 작은 물고기들이 사람들한테 낚시를 당하거나 큰 물고기들한테 잡아먹히는 그 짧은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서 물고기를 그렸고요.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미술과 학생들의 다양한 성과물을 비롯한 지도 교사들의 작품까지 총 50여 점의 작품을 우리 지역 백화점 내에 있는 전시장에서 펼쳐보여 시민과도 직접적으로 호흡할 수 있었는데요. 창원예술학교는 2018학년도 개교 이후 미술과에 만화, 애니메이션반이 더 증설되어 회화, 디자인,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전공을 희망하는 경남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. 네, 올해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창원예술학교 보여줌 전시입니다. 올해는 특히나 만화 애니메이션반이 증설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. 학교 안에서는 몰랐던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이렇게 학교 밖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고요. 또 창원 시민과 문화적인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창원예술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지역의 미술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단순한 학교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.